네. 내려와 진짜. 아 내가 쳤어. 나오라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원입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가장 야경? 높은 곳? 야경이 좋은 곳에 와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가 있습니다. 요즘 엄청 핫한 분들을 모시고 제가 브이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여러분. 띠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 진짜 신기하다. 와. 이제 뭐해? 핫한 분 소개. 아. 맨날 혼자 쓰시는 그분. 안녕하세요. 주원이 경호원. 성철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혼자 술 먹다 오늘 친구들 만나. 요새는 제 본명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행정학을 맡고 있는 민 교수입니다. 네. 네. 네 얼마 전에 종영을 맞아요. 몬스터 마친 신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 저희 팬분들은 다 아실 저의 절친. 네가 해. 골프를 하고 있네. 골프를 하고 있네. 요즘 골프에 한참 빠져 계시네. 네. 이 프로 이세욱입니다. 이캐디 이캐디. 아 이캐디. 문 프로 이캐디.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민 교수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곳은 서울에서 야경 좋기로 소문난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걷다 보니까 이렇게 수업하시면 졸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네요. 네. 사실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비가 와서 갑자기 실내로 갔다가 다 비가 그쳐서 다시 나왔는데 지금 살짝 조금씩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저는 걸을까요? 좀 걸을까요? 와, 한번. 나 혼자 할 때도 말이 없는데 네 명이 해도 말이 없네요. 아 말 많이 할 수 있는데. 너는 입을 좀 조심해야 돼. 기소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너 오자 때문에 얼굴이 계속 그림자지잖아. 그래요. 네 얼굴이 빛나긴 하지만. 네 아, 여러분. 그래요? 아 이런 분이구나. 여기 보여드려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보여드려. 여러분 뒤로 뒤로. 반대로 해야 되나? 이게 좀. 여러분 저희가 북악 스카이웨이의 야경을 평창동 뷰라 할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와. 이야. 리액션 장난 아니네요.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와 있고요. 아 근데 이게 안 보인다. 뭐라 하시는지. 그럼 내가 하나를 들을까? 언제 가요? 어디가요? 가요? 나도 이거 한번 봐야겠다. 내가 하나를 들을게. 그래. 보면서 하면 되지. 사랑해요. 주원 라이프로 구체적으로 누굴 사랑하는지. 떴네요. 네. 형 안 보여. 근데 형들이 좀 말 좀 했으면 좋겠어. 맞아. 형이 돼가지고 다 영어랑 막 세욱이 아재 냄새 나고 뭐 이세욱 씨 아재 냄새 안 돼. 너 아재 냄새 난데 어떻게? 아재 향기. Smell of 아재. 아 딱 걸렸네. 보고 있어요. 제가 댓글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 오늘 민 강사님 드레스 코드 별로 날씨가 좀 별로라 선선해서 모시 중한 뒤 보여달래요. 아아아 아. 생일날 뭐 하셨어요? 나 생일날? 네 뭐 하셨어요? 뭐였지? 나 생일날 뭐 아 생일날 촬영하고 부모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네. 어 민 교수 성대모사 민 교수 성대모사 결국 나왔어. 네 해야지 어떻게. 아니야 시청자분들을 속이는 짓은 하면 안 되잖아요. 속이는 게 아니라 이제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얘기하세요. 안 하실 거예요. 역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신다고 고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좀 뭐 할지 생각을 하고 이세요. 걸을까요? 아 걸으면서 신청 통대무사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시간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원하시는 근데 이거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4시 아닐까? 혼자 하다가 갈갈보서 진 사람 고성방가하기 안돼
그건 불법이잖아. 불법입니다. 벌금 있으세요? 아니요. 벌금 내실 돈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험해서 그러네요. 아, 이것도 보여드리자. 팔각정. 여러분, 팔각정. 여기. 아. 이것이 팔각정인데. 보이시죠? 한번 데이터로 많이 왔어요. 연인분 하시네요. 우린 남자 대신 연인분들과 가족분들이 아주 많이 와 계시고요. 저희는 남자 넷이서 이곳을 자주 방문합니다. 네. 솔로 천국. 솔로 천국. 커플. 저희 지옥. 매니저 제시는 이곳을 자주 애용했다고 하더군요. 모르는 것이 없죠. 그 비밀의 장소를 지금 서울에 가볼까요? 의숙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대단한 친구예요. 여기 있는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아프리카 비즈니스 하는 것 같아. 별풍선 많이 쏴주세요. 예. 장민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리액션. 별풍선 리액션. 안 돼. 아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비운의 소스 한번 해주세요. 때문에 시작된 거냐? 비운의 소스 한번 해주세요.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를 갑자기 왜 합니까? 방송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우리 저번에 갔던 데가 어디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 내려가야 돼. 근데 거기는 어두워서 지금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그러네. 여기 밝다. 한번 가볼까? 거기가 이제 제일 저거는 좋으니까. 네, 여러분 여기는 저희가 실제로 파워 워킹? 할 때 이거 어떻게 다이어트 워킹? 파워킹을 할 때 핸드폰으로 하나 좀 자주 근데 핸드폰 방문하는 예, 조명 제가 치겠습니다. 여기서 치면 되지. 조명 어떻게 자주 방문 네. 자체 셀카 조명 쳐줘. 자체 조명 자주 네. 방문하는 감사합니다. 곳이고 뒤에서 치면 안 옆으로 치면 안 되지. 이곳은 아직 아마추어네. 아 제가 잘 몰라서. 아 재밌네요. 근데 네 명이니까 말을 못해.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MC를 봐요. 자주 방문하던 곳이고 조명 잘 치네. 전업 굉장히 좋은 곳이고 또 날씨가 좋을 땐 저기 앉아서 도시락도 까먹을 수 있고 그런 곳이고요. 아 여기도 이쁘다. 우리가 근데가 여기 맞아. 여기야. 근데 우리가 항상 거의 낮에 왔으니까 여기. 그 내가 항상 밤에 와야 된다 그랬어요. 형 밤에 와 보셨나 봐요? 형 누구랑? 괜찮아요. 저는 혼자서 여기까지 조깅해. 아, 요거 안 먹히네. 요거 안 넘어. 네, 저기 건너는 데 있어요. 네. 차 조심하고요. 이거 없고 차이가 커? 지금은 크네. 지금은 괜찮아. 이거 가로등 때문에. 없으면 이제 댓글을 좀 댓글 보자. 체크한다면 맞아. 아 댓글이 이게 계속 느려. 성대모사 신청해 주세요. 기다리고 해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보고 있을게요. 잠시만. 내가 들 테니까 너가 봐.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세우가 네가 들어. 아니 네가 들어도 글씨가 안 보이네. 아니 너가 주원이 너가 하나로 체크를 해. 디오니소스 나왔고. 그래요. 주원이소스 가면서 봅시다 우선.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가능? 샤샤샤 가능하지. 샤샤샤. 근데 그거는 성대모사가 아니라 기척이잖아. 기척. 진웅이 형 잘하지. 형은 원래 귀엽잖아. 맞아. 아 그죠? 맞다. 여러분 여기 근처에 팬분들께서 벽화기부? 벽화를 그려주셨는데요. 저기 가서 건너? 벽화를 그려주셨는데 이 근처에? 이 근처에요. 오. 그래서 얼마 전에 촬영을 하고 잠시 틈이 생겨서 그냥 네이버 들어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이버 들어오면 저희는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잠깐 저쪽 국무대라서 나오면 안 된다. 아 진짜? 어떻게? 다시 국무대로 들어오면 진짜 여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 군부대라서. 근데 그럼 지금 우리 이렇게 가야 돼? 아니 여기로 와서 대신 이렇게 그냥 가면 돼. 군부대라 가면 돼. 가자 형. 아니 다시 가래 지천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돌아. 저희가 잠시 저쪽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요.
너무 말랐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 이거 다 근육이에요. 맞아요, 아주 단단합니다. 이거 다 근육이에요, 마른 거 아니에요. 운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갈라 그랬는데 저쪽에 좀 카메라를 반대로 해서 보여드려봐. 맞대기. 아무래도 저쪽 가서 보여드려. 여기서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공개되면 안 되는 곳이 있어서. 네. 오늘 방송이 굉장히 산만하죠, 여러분? 하지만 제 방송이 이런 날도 있어야죠. 와. 근육이라서 다행이래요. 보여주세요, 근육. 근육은 주한이 형 근육. 얼마 전에 아, 그만하시죠. 네. 여기 좋은데? 그만하세요. 아, 여기를 보여드려야겠다.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처음에 비가 내려서 먼지들이 좀 내려갔나? 여기가 올라가서 보면 이쪽은 올라가서 보면 서울이 다 보입니다. 여기 서울이 다 보여요. 저희가 가려던 곳은 저 아래 여기 넘어서 전망대가 있어요. 네, 전망대가 있는데 아쉽습니다. 네. 또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시현이 같은데 시현이. 진짜 누구지? 뭐라고? 나 재미없대. 나 재미없대. 네 친구 노잼 누구죠? 역시. 상점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얘기한 거 아니야? 아, 너네 다 친구. 아니 주한이 형이 댓글을 체크해주니까 좋네. 그러니까 친구는 나밖에 없잖아. 자 우리 이렇게 역할 하나씩 나눠줘. 너 또 조명을 해. 알았어. 오케이. 네. 댓글 하기. 나는 재미없는 사람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어디를 아. 가야 할지 체크해. 아, 네. 이렇게 밑에서 오빠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내 방송. 아, 농담이고요. 이쪽으로 걸어볼까? 이 왼쪽? 네, 왼쪽으로. 여기 어두워지니까 조명. 여기 뭔가 저기 어? 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저기 조명. 수건만 있으면 딱일 것 같아. 그래, 조명 딱 쳐주면. 조명 기사님 계시니까 앉아. 아, 예. 편하게. 뭔가 토크쇼. 얘기를 밖에서 쳐줘. 예,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뒤에서 쳐줘. 여기서 쳐줘. 이제. 오, 여기는 뭔가 느낌이 가득한 미국 가자. 그러면 앉으면 안 된다. 앉으면 안 된대? 아니 그러면 아 네 그럼요. 아무 데서나 피우시면 안 돼요. 그럼요, 여긴 그리고 공원인데. 그럼요. 아, 우리 아 조명 한번 한 명만 대줘 누가. 뭐 옹기종이 모여 앉아. 그래 그러자. 여기 이쪽으로 올라 신발 신발 올라가면 안 되지. 그러십니까? 재미있는 형이 일로 와. 난 재미없지. 재미없는. 난 재미없으니까 빠져. 여기는 빠져. 아, 삐진 거예요 설마 팬분한테? 네. 삐졌죠. 오, 세웅님 팬이 아니라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업되셨어요? 아 저요? 이거 좀 신기해가지고요. 확실히 조명이 있는 게. 네, 저희도 오랜만에 만나서 굉장히 시끌벅적하네요. 네. 얼마 만에 모임인가. 그러니까요. 우리 언제 마지막이었어? 꽤 됐지. 그때 요리? 그지. 우리가 요리 해 먹었을 때? 그날? 그날. 아 맞아. 그날이 심지어는 생일이었는데? 아 맞아. 아 맞아. 역시 탑스타. 와. 와 근데 근데 내 생일날은 안 모였지. 안 모였지. 아 이런. 아 바쁘시잖아요 워낙. 그 주한이 형 생일도 챙겨줬는데. 네. 맞아. 그날은 심지어 고정원 씨도 계셨는데. 아 경표. 요즘 안 보여. 아 경표. 사령관은 지금 하죠. 아 지금 핫하신 다 네. 있었는데. 그렇네요. 응? 정말 많은 나라의 팬들이. 스노우맨 해달라고? 스노우맨. 아 스노우맨 아까 그 스노우맨 이걸로 하면 안 되지. 다른 폰으로. 아 난 스노우가 없어. 그거 사진기? 아 그거 얼굴. 근데 그걸 하고 어떻게 보여주지? 찍어서 보여. 내가 들고 있을게. 네가 들고. 내가 뭐야? 이거 주한이 형 그림자 줘요. 네. 아 근데 알아서 들어오셔. 아 지금 딱이에요. 귀엽게 쥐돌이로 하자. 쥐돌이. 응? 익혔어? 아 너가 나와서 어, 그렇잖아. 배터리가 꺼졌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저기로 이것저것 좋은 방송이 되어야 할 것 같아. 세국 씨 살 많이 빠지셨다고. 맞아요. 몇 킬로 빠지셨죠? 형이 엄청 빠졌어. 저 15킬로요. 아 정말 여러분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이어트 비법 좀 몇 개 알려주세요. 안 먹으면 됩니다. 고구마만 먹으면 됩니다. 뭐요? 고구마. 고구마. 호박 고구마요? 호박 고구마 돼요? 명품 고구마 돼요? 호박 고구마?
안 돼요? 안 돼요. 아, 아쉽네. 노잼 노잼. 호박 고구마 드셨어요? 방 고구마 드셨어요? 집에 있는 고구마. 아. 뭔지 몰라요. 그렇구마. 그렇구마. 외모 몰아주기는 이미 원래, 지금 원래 이미 몰아져 있는데 몰아주기 아니라 몰아져 있기 때문에 뭐 태어난 걸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좀 슬프게 하시네요. 아 이거 지금 이 포샷이 얼굴 몰아주네. 아 정말. 아, 그치. 네, 그렇네요. 갈란다 집에. 어디 가세요? 말 안 잡아. 참 남자 넷은 저렇게 노는 건가? 네 맞아요. 네. 남자 넷이 모여서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도 엄청 마십니다. 주환이 형 커피 엄청 마셔서 막 토할 것 같아요. 제가 주원이 따라서 커피 마시다가 몸에 경련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로 뭐 한 네 잔 마셨거든요. 한 자리에서. 아 좋다. 오두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풀벌레 소리도 좀 들리고. 여긴 공기가 좋아요. 산 위라서. 어 주원 오빠 노래 불러주세요. 네. 좀 시청자 의견이에요. 댓글요 네. 좀 영향. 어? 아, 네 뭐라고요? 되게 영양가 있게 말씀해 주세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시네요. 아, 되게 무미건조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어 진짜 많은 나라 각 세계 각국의 팬들이 계십니다. 역시 외국어 잘하시잖아요. 네, 외국어 잘하십니다. 좀 보여주세요. 주환 형? 주환 형 잘하세요. 아 맞아 맞아. 영어 좀 읽어주세요. 맞아 맞아. 어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요. 읽고 싶은데. Hi Juan. Talk about girls. From 어디? 걸? 어, 모르겠어요. 방금 뭐라고 했었는데. I miss 아, 모르겠네요. 너무 빨리 아,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어. 우리 토크박스를 진행할까? 주제를 가지고. 그래 무슨 토크를 해보자. 요새 근황 우선. 아 그래. 근황. 아까 요새 했나? 근황. 근황. 근데 저는 지방을 다니면서 요즘 요새 안 가는 곳이 없던데.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뭐 잘 찍고 있고요. 아주 재밌게 배우들끼리 잘 찍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네, 재밌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최근왕은 네. 노량진에 가고 있고요. 이제 한 3주 남았는데 막바지 촬영이 조금 여러 가지 재밌는 벌써 3주밖에 안 남았어? 네, 3주 남았어요. 진짜? 오~ 저도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요.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고 다행이고 그래서 네. 마지막 3주 촬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환 네. 씨는 요새 저는 끝나고. 이제 드라마 몬스터가 끝나고 오랜만에 백수로 돌아와서 집에서 요즘에 하는 거 없고요. 그냥 게임 많이 하고 있고 피파. 그럼 상표 말해도 되나?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상표 말해도 되나요? 저 게임 안 하고 집에서 연기 공부 중입니다. 영화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행 계획 중이시라고. 예, 네, 뭐 가고 싶은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가족 여행 어디 어디? 네. 나라는 어디? 이번에 나라는 요새 열심히 일했잖아요. 가장 가까운 데로 가고 싶은데. 아시아권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서 보게 되면 인사 좀 해주세요. 제주도로 가시나요? 아유, 아 해외 가고 싶습니다. 아, 해외. 아, 예. 그럼요. 서혁 씨는 요새 저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 작품을 위해 프로필 찍었거든. 엄청 잘 나왔어. 정말? 아 진짜? 승승장구하겠네. 네 여러분 세혁이의 기다려라 민지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또 댓글 뭐 있나요? 드라마 촬영 돌아다니면서 기억에 남았던 곳이라고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뭐 있나요 장소가? 기억에 남는 곳? 아 광안루? 광안루? 응 남원. 남원. 와 춘향이 근데, 춘향이. 나 옛날에 진짜? 태골 춘향 때문에 갔어. 어 난 그렇게 예쁜 줄 몰랐어. 아 너무 이쁜 데다가 우리가 이제 밤신 막 이었는데 세팅을 엄청 이쁘게 해놨어. 조명이나 이런 거 다. 아 그랬더니 와 그거 진짜 이쁘게. 이쁘겠다. 어 그거 진짜 이쁘다. 고궁 이쁘지. 저도 뭐 사극이 처음이라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구나 라고 대박.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신주환 잘생겼다. 하트 100개. 와 하트 100개 감사합니다. 계속 올라 계속 올라 <올라와. 웃음> 야 네. 역시 저거 형이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핸드폰으로?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거 계속 올라와. 원래 이럴 때 틈새 시장을 노려야 돼요. 껴 있을 때 뭐라도 한 마디 더 해야 된다고요. 예 감사하고요.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 해주세요. 제가 질문을 고르고 있거든요. 토크박스의 주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스노우가 됐대요. 스노우를 어 다른 스노우다. 이거 재밌는데? 둘이 같이 하는 거야. 이거? 셋도 될 걸?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아니야. 뭐야? 아 진짜? 진짜 진심으로? 어? 토토야 뭐 잘못 없어졌어? 화면이 없어졌어. 네 여러분은 어찌 지내세요? 갑자기 막 올라와. 전 이렇게 지내요 이렇게. 아 영화 얘기해달라고 하십니다. 영화? 영화? 아 나? 아 그거? 특근? 아니래요. 특근 보시면 압니다. 와우 깜짝고 궁금해요. 네. 아, 또, 저도 궁금하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실 텐데 아무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키 누가 제일 크네요. 네, 키는 우리 민 교수님이 아, 제가 막 가장 봤습니다. 크시고요. 정말 우리 민진웅 친구는 키 없었으면 어? 뭐야? 이거 무슨 말 하려고? 아닙니다. 말하려니까 아, 잘 생각한다고. 이거 방송이야. 농담이에요. 방송이니까 아, 우리 네네. 그쵸. 네. 서로 공격하지 말고 바로바로 삐 처리가 안 된다. 삐 처리가 안 돼요. 이게 네 명이 하니까 약간 이 쫄깃쫄깃하네. 누가 실수할지 데드라인에 누가 실수할지 지금 긴장감이 넘치는데 이세욱 씨 잘생겼습니다. 고 특근 무대 인사 빨리 보고 싶어요. 특근도 무대 인사를 해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올 텐데 아직 잘 모르겠네요. 질문 민 교수에게 행정학이란? 와 푹 들어왔다. 행정학이란 아 형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혼술남녀가 네. 되게 리얼리티가 이제 정말 리얼리티라는 거야. 그럼 정말 선생님들이 그런 진짜 자기 강의가 아니라 약간 형 얼마 전에 막 요리 뭐 그거 하고 그런 걸 실제로 해? 그 그거까지 인터넷 방송까지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나처럼 이렇게 재밌는 컨셉을 잡으시거나 뭐 황어슬의 선배님처럼 이렇게 뭐 되게 미모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컨셉을 잡으시는 분도 실제로 있고 막 하고 예, 예. 강의 컨셉을 되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노량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은 정말 그 인기가 어느 연예인 못지않을 정도로 왜냐면 수강생 공시생 분들은 정말 힘이 되는 존재들이시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최대한 작가님이랑 감독님 사전 작업부터 노량진 그 사전 조사도 많이 하시고 배우들도 그렇지. 모여서 한번 가기도 했었고 수업을 몰래 청강하기도 했었고 어떻게 하시나. 나도 옛날 중학교 때 인터넷 강의 들었었는데 그런 거 많이 하죠. 1318? 뭐 그런 EBS? 뭐 그것도 듣고 그런 거지. 뭐 어떻게? 이건 너가 더 불욕이야. 나는 아무 처리도 안 되는 불욕이네. 다시 찍어. 이건 얘가 더 불욕이야. 네. 아무튼 잠시 제가 궁금한 걸 물어봤고요. 여러분도 궁금해하셨죠? 형이 찍어봐. 알았어. 올해 무슨 해야? 올해 준비야 올해? 신유수래. 벌써 올해가 끝나고 있어. 어떡하니. 그러니까요. 돼지 뭐야? 올해 끝나고 있어. 왜? 뭐가 지금 10월이야 벌써. 10월이야. 네 생일이 지났어. 말도 안 돼. 원숭이띠. 원숭이띠? 벌써 10월이야. 원숭이 나와라. 그거 해봐야지. 똘기떵이 호치 새춤이 그거 해야지. 알아요? 알지. 우리 나이 때 그걸 모를 수가 없죠. 원숭이가 안 보이네. 아무거나 할까? 아까 너가 G 되게 하고 싶어 하더니 뭐야? 방송 사고야 지금. 왜? 말 없어. 3초 이상. 아, 사운드 메꿔 빨리. 주한 형. 네. 맞아. 형은 몬스터가 네. 50부작? 네. 근데 아니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몬스터요? 제가 오작교 형제들 이게 엄청 길었지?
50부작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걸 진짜 하면서 느낀 건, 아 정말 많은 배우들이 힘드시겠지만 주연 배우들의 그 어떤 에너지들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주원이가 대단하다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럼 연락 좀 해. 네, 저 원래 연락을 잘 안 하긴 하는데 연락 안 해. 마음속으로 좀. 오 진짜 이쁘게 나온다. 셋 다 대박. 나는 어? 셋 다 될 텐데. 아, 둘밖에 안 되네. 셋 다 될 텐데. 스노우를 찍고 있는 중입니다. 우와 잘 나왔어. 어 잘 나왔다. 어 이쁘게 잘 나왔다. 진웅이 다시. 어 꽃미남이신데? 길게 눌러야 되는데. 얼굴이 어 인식. 주환아 좀 앞으로 나와봐. 아 잠깐만. 되나? 두 명까지밖에 안 되나? 되잖아 되잖아. 되네. 자 둘 셋. 뭐야 뭐 동영상이야? 동영상이네. 야야야. 찍찍찍. 여러분 이것도 봐주세요. 어. 스노우를 찍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찍고 있어요. 아 근데 세우기가 넷까지는 힘들 것 같아. 네 여러분, 여러분이 부탁한 스노우를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 꺼졌다. 어. 네 이것만 해도 요새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것만 해도. 야, 이 핸드폰 시간이 잘 빠져. 저희 핸드폰이 아니라 핸드폰. 바꿔야겠네. 어. 아무튼 어, 있다 있다. 되게 몰입하고 있어. 있다 찾았어요 여러분. 조명 네. 조명이 하나가 없어야 될 것 같아. 이쪽 조명. 어, 아 이거다. 아닌데. 안 되네. 이거 자체가 어, 됐다 됐다. 어, 나왔어, 어, 됐다 왔어. 됐어 됐어 됐어. 더 가까이 가. 어 됐다. 좀 만져봐. 됐다. 됐어 됐어. 다시 다시 조명 좀. 조명만 조명만. 조명만. 이게 너무 밝아서 그런가 봐 조명이. 핸드폰이 밝아. 이거를 인스타 사진에다 올려달라는 요청들이 꽤 됐다. 있습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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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가까이 가. 이제 가까이 가. 이제 가까이 가. 아 이거 아~ 다음 기회에 계속. 어 바보들 같아. 아니 핸드폰 자체가 이 밀당을 하네.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주환이 형. 네네. 나는 50부작을 해본 사람으로서 네네 대단하다 생각을 했고. 아. 나는 주말이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그쵸 좀 편했을 텐데 미니 시리즈 50부작 진짜 죽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거기 많은 배우분들이 또 너무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뭐 저는 거기 그냥 버스 탔죠. 업혀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네,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너무 일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진솔되게 뭐 진솔 얘기. 이제 올해도 벌써 10월이고 요새 뭐 또 가을인데 쌀쌀해져. 갖고 계시는 고민 같은 거 있나요? 저요? 네. 세혁이 뭐 고민 있니? 저는 인생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되게 많지. 살을 얼마큼 빼야 되나? 아니요 이제 그만 빼야 돼. 그래 이제 그만 빼야 돼. 이제 그만 빼야 돼. 어. 진짜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 맞아 많이 뺐어. 다음 할 만큼 했어. 다 했어? 부위에 끝난 거 같아. 아 우리 뭐 할까? 우리 걸을 만큼 걸어. 근데 아니 근데 여기 이 동네 사실 완전 진웅이 형 동네거든. 사실 왜? 너는 어느 분 이렇게 써주셨어요? 민진웅님 제 이상형이에요. 에이, 물론 똥. 물론 키만요라고 적어주셨네요. 어 진웅이 형 팬분들 화네. 어 그러니까 진웅이 형 요즘 핫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아. 아 성대모사 보여주세요. 성대모사 아 근데 그게 드라마가 이제 잘 편집이 돼서 재밌는 거지. 근데 그건 이렇게 맞아. 하면 이게 그리고 제 역할은 성대모사를 잘해서 재밌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 같은 게 웃긴 거지. 아 근데 아, 그거 네. 했나? 류승범 아직 선배 했어? 아 류승범 선배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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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했어? 아, 그때 방송... 고민 진짜 많이 했지. 근데 어 잘했던데. 아니 얼마 전에 그 재촬영한 거예요. 얼마 아, 전에 우리 단체 카톡방에 진웅이 형이 새벽에 새벽에 갑자기 혼자 어 류승범 선배님 성대모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엄청 새벽에 30분 동안 막 영상 막 보내고 서로 서로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러면서 이게 포인트다 저게 포인트다 서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잘했어요. 고생이 많으세요. 진짜. 오빠들 손아트가 손아트 단체로 한번 하자 우리. 하나 내가 들어줄게 너 막 양쪽으로. 자 하나 둘 셋.
너 이게 근데 언제부터 생겼을까? 하트다 하트. 지드래곤이 지디님이 하트다 하트. 얼마 전에 사진 보면은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사에 이렇게 하고 찍으셨었어. 그래서 지금 시초가 혹시 그분이 대박이나 이런 말이 나와서 지디님 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고백이. 어? 너 너무 좋아 지디. 또 또 요새 뭐 인간적으로 개인적인 사진 있어? 지원이? 나? 일적으로 말고? 어? 고민 항상 있지. 많죠. 그중에. 아니 근데 제일 그거는 사실 작품 고민이고 나는 작품 어렸을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근데 항상 미래를 걱정했어. 내일을 아니면 내년을. 아니 누구나 그 누구나 미래는 이제 뭐 정해진 게 없이 불확실하니까. 근데 나는 중학교 때부터 누구랑 결혼을 해야지 잘해야지 이런 걸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야 이거 이제 반응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러고 뭐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되고 뭐 아기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 뭐 이런 거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 사장님 죄송한데 그 고민을 하시려면 우선 연애부터 하셔야지. 아 근데 난 중학교 때부터 그랬다니까. 근데 진짜 참 인간 진짜 사람 냄새 나는 진짜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도 근데 그 말에 좀 동의해. 왜냐면 요새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그 지인들이 진짜 많이 결혼을 하더라고. 아 그쵸 맞죠. 특히 그래서 나도 좀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뭐 답은 없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아 요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는 조금 생기는 것 같아. 근데 그 걱정은 항상 하는 것 같아. 맞아. 그쵸. 그렇답니다. 멋이 중은 이 바, 야밤에 멋이 중하냐고 눈을 까셔야죠. 어떻게 뒤로?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입이랑 이 눈이 디테일이죠. 아니 떨림 오 이런 거죠. 아 역시 아, 또 팬분들을 아, 위해서 아, 소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아 그쵸 또 결혼 미래 왠지 좀 이따 지민이 형이 캡쳐 나올 것 같아. 이거 어 싫었다. 아 너 이거 하는 거 지금 여기 이제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 아, 딜레이가 있으니까. 아니 뭐 방금은 또 아 근데 진짜 잘해. 어, 잘하고 있어. 주현이는 개인적인 고민 없니? 어 네 뭐 그냥 또 좋은 작품으로 또 하고 싶은 또 그런 욕심이 점점 생기네요. 예, 열심히 해야죠. 많은 거 보고 또 공부하고 하면서 그런 거. 이게 혹시 얼굴이 그 점이냐고? 아 뾰루지입니다. 뾰루지 났어요. 아 제가 많이 눌러가지고 좀 얘가 시꺼매졌어요. 그 심한가? 오 크네. 아무튼 그게 보이나 보다. 그러니까. 아 근데 너 좀 커 지금. 째실게요. 자 네. 다음 토크박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혼자 술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 제가요? 네. 그래요? 아이고 나 인터뷰에서 봤단 말이야. 자 많이가 아니고 자주 먹죠. 그렇죠. 네네. 드신다고 왜냐면 하는데 촬영하느라 바쁘고 여기는 이제 집이 멀어졌고 네. 그쪽도 집이 멀고 그렇죠. 그리고 혼자 술을 하는데 가장 그 큰 요인은 우선 돈도 적게 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근데 원하는 메뉴를 먹을 수 있어. 혼술 남녀 보는데 진짜 그게 옛날에는 혼자 술 마시고 이게 진짜 이해가 청승 안 약간 이런 거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맞아. 보는데 이해가 되더라고. 여러 가지 진짜 약간 있어. 이유가 맞아. 말 그대로 뭐 남들 술 취하고 막 이렇게 그쵸. 뭐 이런 것도 없고 맞아. 말 그대로 돈도 적게 들고 막 이런 거. 근데 사실 나는 웬만하면 함께 하는 게 그지. 아, 또 함께 하는 것도 함께 하는 것의 매력이. 근데 나는 아직 혼자 그렇게 밥 이런 거 못 먹겠어. 나도. 그것도 버릇이야. 처음에 이렇게 계속 해보는 버릇이 몸에 생겨야. 나도 처음에는 힘들었어. 나도 처음에는. 근데 사실 나는 요즘 그게 좀 문제라 생각하거든. 1인 문화가 좀 생겨. 1인 거? 문화가 생기는 게 아 물론 편하지만 많아지니까. 1인 너무 어떤 문화 이제 혼자 하는 게 많아지니까
근데 이건 또 사회 전반적인 되게 깊이 들어가네요, 그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혼자 뭐 술, 혼자 밥 이것도 그런데 혼자 영화 보는 것도 아 그건 너무 좋은 거지. 되게 그 새벽에 이제 뭐 그거는, 새벽 1시, 2시쯤에 마지막 영화 딱 보고 나면은 나오고 날 때 그 감회가 좀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혼자 영화 보는 거 좋아요. 좋지. 아무튼 우리 근데 이거 끝나면 뭐 먹으러 가? 우리 너무 걸었어. 여기도 다 물어보시는데 뭐 이거 끝나고 뭐 드실 생각이 있으시면 뭐 먹으러 근데 그 전에 이제 하나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가고 있습니다. 왜요? 벌써 10월인데 수능이에요. 수능이에요. 아 맞아. 너무 중요한 날이죠. 벌써 수능 기억나세요? 수능 본지 10년 됐네. 11년이야. 어? 11년이야. 네,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느라 아주 힘이 드실 텐데 사실 지나고 나서 그때 당시는 사실 맞아. 정말 대학이 다 갖고 이거 못 보면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그런 맞아. 것도 있지만 물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뭐 대학이 다는 아니고요 수능도 최선을 다하되 마음 편히 보시면 좋겠고 아마 우리 또한 그때 당시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안 것들입니다. 아무튼 힘내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체력 관리 잘하시고요. 네, 힘내십시오. 우리 이 중에 공부를 제일 잘했다면 우리 민 교수님이 공부 잘했다. 정말. 아 근데 제가 죄송하게 사실 수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형 수시야? 그랬죠.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만 보고 사실 수능장을 제가 가지는 않았어. 두 번 다. 그럼 마음을 모르는구만. 그쵸, 모르지. 근데 준비한 그 도시락 까먹고 그래서 제가 조용히 있었잖아요. 제가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쵸. 제가 네.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날 미역국 안 먹고 뭐 미끄러지고 이런 거 엿붙이고 뭐 그런 것도 어떤 수능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네, 해보시고요. 네 아무튼 힘내십시오, 여러분. 잘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수험생 모두 수능 대박 기업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그럴까요? 어떻게 네. 뭐라고요? 2016년 모든 수험생분들 수능 대박 화이팅. 네. 네. 하시죠. 네. 모든 2016년 모든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수능 대박. 대박. 히트다 히트. 이거 형 건가요? 그러니까. 저작권 논란. 제가 근데 제가 저작권 제가 그걸 찍을 때 딱 그 엄청 이슈가 되고 있던 때라 그래서 드라마에서 잠깐 했는데. 아 그랬군요. 네네. 아무튼 네 힘내시고요. 네 저희는 끝나고 치킨? 치킨? 아까 저기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맞아. 냄새를 맡았어 이미. 좋았지. 치킨 여기 좋았어. 근처에 또 진웅이 형이 엄청 사랑하는 나한테 또 소개시켜줘서 우리가 이런 정자에서 미친 듯이 뜯어먹은 적 있어요. 새벽에 거기 저기 아니야? 와룡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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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쪘죠. 와룡궁 아무튼 치킨 먹고 메뉴는 정해보자고. 네, 저희는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때 또 먹방도 하는 거야 그래? 어? 먹방도? 에이 설마 아니? 아니지. 이제 오늘 끝이야. 인사는 해야 되는 인사를 거야. 해야 되는 거지. 꼭 인사해야지. 네 여러분 오늘 다소 산만했지만 이렇게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모두 여러분께 좋은 연기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혼술남녀 지금 방송 중이니까 끝까지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 우리 스레 누나도 너무 재밌게 잘 하고 계셔서 아무튼 끝까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말 좀 잘하는 거. 좀 멋있었어. 깔끔했어. 깔끔하게. 네, 아무튼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네.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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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밤. 굿나잇. 이거 되게 이렇게 꺼야지. 안녕. 안녕. 자이지엔. 사요나라. 아는 거 다 해 빨리. Goodbye.